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쇼피자, This is 위대한 피자 또 찾아왔습니다. 양심적이고 그리고 고객분들의 최우선을 생각하고 사회에 환원까지 하는 슈지피자 또 찾아왔습니다. 자, 25일째 또 한번 가봅시다. 빵피자 하나 주세요. 빵피자? 이거 그냥 빵 깔면 되는 거잖아요. 부스터 한번 써보자. 야, 부스터 쓰니까 빨라지네, 그래도. 어이, 자, 오늘은 일단은 부스터로 버팁니다. 무슨 피자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피자?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요, 버섯 올리브 피자요? 아유, 물론요, 가능하죠. 저희는 고객분들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다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요번에도 또 프리미엄 피자 안 드시나?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 저번에 그 슈퍼 디럭스 프리미엄 피자 한번 팔리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오늘도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단 굉장히 순조롭게 장사가 진행 중이네요. 비건 피자요? 비건 피자가 그거 아닌가? 야채 피자? 오케이, 야채 피자 만들어 드릴게요. 쪼로로로로로로. 야채 피자면 뭐 피망도 깔아주고 양파랑 올리브 버섯까지. 오, 근데 저는 솔직히 야채만 들어가는 피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피자는 고기 해야죠, 솔직히. 아니면 아싸리 그냥 치즈 피자만 먹든지. 설마 비건 피자가 아예 치즈까지 뺀 거예요? 오 마이 갓. 그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그걸? 피자에 치즈가 빠졌다니. 제 1번이 고기 다이어트 중에 있습니다. 고기에요가 피자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선 없이요. 오케이. 근데 이거 까마귀가 피자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진짜 피자지. 피자는 말이죠, 고기 해야 됩니다. 모든 고기를 다 얹어가지고, 자, 페퍼로니 넣고. 근데 고기 종류가 막상 몇개 없구나. 야, 이거 까마귀가 황제 다이어트 하는구나. 황제 다이어트, 그 고기 다이어트는 단백질만 먹고 살 빼는 모양인데, 야, 잘 사나 보네요. 도넛만 하기 힘든 건데. 오, 대만족. 무려 팁을 4달러 넣어줬습니다, 거의. 아,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가 됐네요. 다녀간 스타들이라고 해가지고 유명 인사가 추가가 되었네. 에드거 앨런 포. 에드거 앨런 포가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소설가라고 해요. 아, 어떻게 그 19세기에서 휴지 피자 맛있다는 소문 듣고 바로 날라오셨나 보네, 타임머신 타고. 유시 과거에서 또 찾아오는 휴지 피자다, 이 말입니다. 매운빵이요? 매운빵 없는데요, 저희? 예? 아, 오케이요. 페퍼로니 하이 타이 타이. 내 나라 돈 소스요. 개수 내봤어. 자, 오늘은 올리버 양파의 이응 축제라고 합니다. 이응이 들어간 그런 피자들이 잔뜩 나오나 봐요. 올리버랑 양파를 좀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 근데 알리카트 이 아저씨 왜 자꾸 견제를 하십니까? 휴지피자 요새 잘 나가니까 쪼글리십니까? 피망과 소세지요. 아, 소세지 빼주세요. 피자는 자르지 마세요. 오케이. 그대로 구워주면 됩니다. 아니, 부스터 한번 쓰자. 부스터! 역시 답답할 때는 오븐 부스터예요. 이거 얼마나 혜자예요. 오븐을 수리를 안 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단 말이에요. 소문이 가지. 지금 손님이 또 위트가 있으시네. 힌트 주신 거죠? 맞춰보라고. 아유, 그럼 저희 휴지피자 고객분들은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주문, 그런 고객님의 깊은 심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휴지피자입니다. 가지 피자 맛있게 드릴게요. 야, 가지 피자가 은근히 잘 팔리네. 샥샥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샥샥샥. 자, 맛있게 드세요. 그렇지, 깔끔스. 버섯하고요 소세지가 파티하러 가는데 치즈는 초대가 안 되었대요. 치즈를 왕따 시켰다는 거예요? 이분 거의 뭐 시인이시네. 치즈가 초대를 못 받아가지고 파티를 못 간대요. 그래서 버섯하고 소세지만 갈수 있다고 합니다. 인싸가 되고 싶었던 치즈, 아, 하지만 현실은 아싸야. 예이, 파티다. 자, 이렇게 소세지 버섯 파티 피자 나왔습니다, 손님. 만족하시나요? 역시, 완벽해. 베지 피자요.
저번에 이 구성이었던 것 같은데 베지피자가 과연 손님은 만족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 근데 저희 휴지피자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 릴렉스 릴렉스. 저희 아빠가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야채랑 과일을 안 좋아해요. 버섯은 좋아하는데 피자랑 별로래요. 유지품 또 괜찮다고 그러시고요. 에? 아니 뭐 달라고요 그러면. 한줄 요약 좀 해주세요. 아니 손님한테 화내면 안 되죠. 어 이런 그지같은 손님도 정말 최상의 서비스로 모셔야 되는 그런 휴지피자야. 잊지마. 치즈피자 먹을래요 그러면? 다 빼달라는 얘기잖아 이거. 속 터집니다. 오 역시 치즈피자가 맞았네요. 그냥 치즈피자 달라고 하면 되지 꼭 저렇게 어? 몇 번을 꼬우는 거야 저거. 좋아 드디어 순수익 $1000를 넘겼습니다. 야 이거 뭐 부자로 가는 길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5분 수리 좀 합시다. 아 속 터져서 안 되겠어. 이 정도면 아주 해자롭게 쓴 것 같아요 5분. 오 오지 페퍼로니 피자요? 이거 그냥 그거네. 소세지빵이네 소세지빵. 아니 근데 저희 집 빵이 그렇게 맛있나 봐요. 파리바게티랑 뚜레쥬를 안 가고 일부러 빵만 이렇게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역시 이런 음식점의 기본 피자의 기본은 뭐겠습니까? 이 도우예요. 도우가 얼마나 맛있으면 이거 빵만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어요. 데이트 가는데 양파피자요? 아니 근데 그냥 양파피자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데이트 한다는 말을 꼭 해야 돼요? 이거 자랑하려고 얘기한 거 맞죠?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손님. 예 맛있게 드세요.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데이트 잘 하시고요. 피자에 관한 퀴즈를 하나 내도 될까요? 어 여기서 이 사람 뭐야 엄청난 미식가인가? 사진작가들이 가장 즐겨먹는 피자는요? 치즈 피자요. 종을 치면 반드시 웃어야 하는 이른바 웃음배. 하하하하. 아이고 손님 아, 개그맨 하셔도 되겠어요? 너무 웃겨요. 이 악물지 마라 휴지야. 그래도 손님이다. 어? 어 위트가 넘치는 손님이야. 그지? 아유 여기 나왔습니다. 아유 슈프림 피자? 어? 네? 와우 드디어 두 번째 슈퍼 데라스 프리미엄 휴지 피자 주문이 들어왔군요. 맛있게 드릴게요. 제일 비싼 피자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히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와우 야 푸짐한 거 봐. 미쳤다. 대망의 휴지피자의 시그니처 메뉴 슈퍼드레스 프리미엄 휴지피자 남았습니다. 7달러. 야 한 개인데 TV 7달러 나왔으면은 어마어마한 피자네요. 자 대망의 29일차네요 요즘은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이거 받으세요. 어? 어? 거지 아저씨? 오 50달러요? 오케이 페퍼로니 양파밥 올리브 마요네즈 치즈님 빼지 작은 조각들. 야이 지금 50달러 받아 기분 좋아 죽겠는데. 아니다 손님 받아야지. 이거 착한 일 하니까 이렇게 또 보상을 받네요. 역시 사회에 환원하는 휴지피자 이렇게 어, 주는 만큼 돌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드 페퍼로니 반 양파 반 아! 치즈 빼달라고 그랬네. 아 몰라 먹어 그냥. 아니 피자인데 치즈가 들어가야죠 선생님. 제가 치즈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일째 장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려 순수액이 $100가 넘었어요. 와 돈 쫙쫙 벌리는구만 이제. 허허. 자 그리고 드디어 30일째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 게스트가 있다고 하네요. 피자사우루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거지 아저씨가 요새 잘 안 보이네요. 자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낫네. 하하 알릭한테 너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우리 휴지 피자가 엄청난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 다음 달 맞을 준비해? 겨뤄보자고? 그래 언제든지 들어와 상자 해줄 테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이 30일째가 일장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거든요. 와 슈프림 피자 몇 개야? 왜 이렇게 잘 나가?
자, 슈프림 피자 가격 한번 봅시다. 얼마야? 23달러? 역시 비싼 피자야. 우리 손님들이 그냥 마지막 날이라고 막 그냥 퍼주는 느낌인데? 이때 바짝 땡겨야 돼요. 자, 여기 있습니다, 손님. 디럭스 피자! 와, 슈퍼 디럭스 피자. 이거 연속 슈퍼? 아, 연속 프리미엄 피자라니 이거 말이 되나? 아, 근데 이게 디럭스 피자가 하나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 재료가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네요, 이게. 여기 있습니다. 슈퍼 디럭스 프리미엄 피자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5달러? 아, 5달러 조금 애매한데. 아니, 뭐야, 오늘? 슈프림 파티야? 아, 오늘 축제구나. 슈프림 축제인가 보네. 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이렇게 잘 나갈 리가 없는데. 오케이, 이거 가지를 안 줘도 된다니까요. 이거 봐. 아, 근데 순수익 93달러 밖에 안 돼? 슈퍼 디럭스를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30일째 밤이 끝났습니다. 과연 저 앞집 사장 알리칸테는 망했을까요? 다음날 한번 살펴봅시다. PNN 뉴스. 알리칸테 쓰던 예 토핑 안신 식기 전부 다 싼 가격에 가져가세요. 어? 망하긴 망했네. 다음 달 맞을 준비해. 열어보자고. 근데 도대체 왜 망했을까요?